최근 한류스타로 급부상 중인 그룹 샤이니가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열린 샤이니의 팬미팅 현장. 이른 시각부터 많은 팬들이 몰려 샤이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팬들의 함성 속에 모습을 드러낸 샤이니. 다리 부상으로 휴식 중인 종현군을 제외한 4명의 멤버는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열정적인 무대로 2천여 명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개그우먼 김신영 씨의 진행으로 시작된 특별한 이벤트. 샤이니 팬미팅 진행을 맡게 된 개그우먼 김신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샤이니 멤버들의 솔직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첫 순서는요, 샤이니와 정성호. 자, 태민 씨. 첫 번째 질문은 샤이니의 귀여운 막내 태민 군에게 돌아갔죠. 자의 갈등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태민아. 네. 넌 사람이야, 요정이야? 제가 그럼 여러분들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가끔씩 저에게 막 하늘을 보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승천이 할 것 같다고. 아, 그래서 영민이군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사람 맞고요. 정말 안타깝다.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고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만능도 멤버 민호에게 이어진 두 번째 질문. 언제부터 그렇게 멋있었나요? 솔직한, 솔직한 거 말해요? 네네. 저는 어머님 뱃속부터. 아! 뱃속부터. 장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장난이에요. 샤이니 민호의 귀여운 망언에 이어 키군 상상 이상의 답변으로 멤버들의 분노 아닌 분노를 샀는데요. 키 오빠는 뭘 먹고 그리 멋있어졌나요? 뭘 먹었을까? 제가 네. 이거 먹은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 네. 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게임으로 한껏 달궈진 이날 팬미팅. 이어 멤버들은 즉석에서 종현군과 전화 연결을 시도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샤이니 부장님 종현입니다. 자, 종현군. 네, 누나. 애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잉 이거. 아잉? 아, 자, 못 들으신 팬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아잉? 얼른 나으시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벌써 끊어요? 미안해. 여기 저희 지금 팬미팅 현장이거든요. 팬미팅 해야 돼요. 말씀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뭐랄까 오늘 못 가서 죄송하고요. 잘 빨리 나서 다들 웃으면서 봐요. 오랜만에 팬들과 유쾌하고 솔직한 만남을 가진 샤이니. 국내 활동에 이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받길 바랄게요.